이번에는 미증스에서 있었던 종목별 메가 이슈들 전해드리는 메가3 시간입니다. 먼저 핀비즈맵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섹터가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기술 섹터와 커뮤니케이션 섹터, 이미 소비재 섹터의 낙폭이 컸는데요. 빅테크주들 그리고 반도체 섹터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빨간불을 켰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6%, 애플이 1.55%, 알파벳과 아마존이 각각 2.4%, 2.6% 하락했고요. 테슬라는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이 테슬라의 주행보조장치에 이어서 조항장치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2.7% 하락했습니다. 포드는 7월 미국 내 자동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6% 가까이 증가했지만 2.8% 하락했고요. 페라리는 고급차에 대한 견조한 수요에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지만 1.3%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간밤 실적을 발표했던 기업들 소식도 간단하게 짚어보면요. 미국의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체인이죠. 연브랜즈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분기 수익을 발표했지만 매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1% 하락했고요. 휴마나는 미국의 대형 건강보험 및 헬스케어 업체인데요.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5.5% 올랐습니다. 또 글로벌 게임 기업인 일렉트로닉 아츠는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하고 향후 실적 가이던스를 예상보다 낮게 제시하면서 주가가 7.2%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럼 오늘의 메가3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적 데이입니다. 하루하루 정말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때문에 어제 장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소식부터 방금 전에 막 장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이야기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날 장마감 후 실적 발표했던 기업들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AMD는 7% 하락했는데요. 실적이 예상치를 소폭 웃돌았지만 매출이 크게 하락하는 등 PC 시장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월가에서는 AMD의 실적에 대해서 엇갈리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먼저 부정적인 입장부터 살펴보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JP모건은 AMD에 대해서 중립 투자 의견을 유지를 하면서 인공지능 관련된 잠재력이 너무 과다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등에서는 강세론적인 입장을 유지했는데요. AI 열풍 속 우수한 지위를 갖고 있으며 주가가 현 수준보다 더 오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스타벅스는 어제 장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었죠.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웃돌았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 상승했지만 예상치를 하회했는데요. 주가는 0.86% 올랐습니다.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2분기 성장세를 이어갔는데요. 특히 중국 내 동일 점포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해 월가 예상치를 웃돌았죠. 하지만 지출 비용 증가로 전체 매출은 예상보다 부진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임금 상승 그리고 카페에 대한 투자가 컸기 때문인데요. 이에 바클레이즈와 웨드부시 등에서는 목표가를 잇따라 하향했습니다. 어제 또 실적을 발표했던 기업 핀터레스트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월가에서는 핀터레스트에 대한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매출 성장보다 지출 증가가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주가는 3.8% 하락했습니다. 지난 2분기 총 비용 및 지출은 7억 8,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간밤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소식도 보겠습니다. 솔라이즈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매출이 예상치를 밑돌자 18.4% 폭락했습니다. 가이던스 역시 저조하게 드러나면서 주가 하락을 이끌었는데요. 월가에서는 이에 바클레이즈에서는 기존의 359달러에서 274달러로, 오펜하이머에서는 기존의 400달러에서 314달러로 낮추는 등 목표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CBS 헬스는 월가 예상치를 웃도는 매출과 이익을 보고하고 3.4% 상승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CBS 헬스의 주가는 건강보험회사의 이익 감소에 대한 우려 등으로 매도가 지속되면서 21% 하락했었죠. 전날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대규모 인수합병에 따른 광범위한 지출삭감의 일환으로 약 5,000개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 보도하기도 했었는데요. 모처럼 호실적에 상승세를 보인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방금 전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 퀄컴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전망치보다 3.47% 상회했고요. 매출은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는데요. 퀄컴은 대부분의 고급 안드로이드 기기들 그리고 많은 저가 스마트폰들의 중심에 프로세서들을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침체된 스마트폰 산업에 노출되어 있죠. 이 점이 여실히 드러나는 실적 발표였습니다. 스마트폰 칩 매출은 전년 대비 25% 감소한 52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애널리스트들은 2023년에 새로운 기기들의 출하량이 감소될 것으로 보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